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JJ 살쪘다, 예전엔 날씬했는데 지금은 뚱뚱해졌다. 왜 돼지가 됐냐, 손 점점 살찌고 있어. 오빠 너무 뚱뚱해진 것 같아요. 와우. 사실 저는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살을 찌운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의 리뷰를 보신다면 제가 왜 살을 찌웠는지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JJ의 리얼리 뷰. 아무리 칼로리가 높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이 커피와 함께라면 살이 쭉쭉 체지방이 싹싹 걷어져 나간다는 마법 같은 제품. 이제서야 데려왔습니다. 제가 살이 쪘기 때문이죠. 서양탐구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망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어 사업 해도 안 느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사업 해도 안 빠지니까, 그래서 다들 이런 식의 광고를 보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밥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그냥 간단한 운동만 해줬을 뿐인데 요것만 한 포씩 먹어주면 이 서양탕국 안에 있는 성분들이 몸의 체내에 흡수돼서 체지방이 분해되는 걸 도와줘서 결국에는 먹을 거 다 먹더라도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만 들었을 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혹하고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32년 평생을 살면서 살을 쪘다 뺐다를 한 4-5번은 했어요. 한 15kg, 10kg 뭐 이런 식으로 살을 쪘다 뺐다 했었는데, 웜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 쫄쫄 굶는 것도 해봤고 막 다 해봤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식이요법 플러스 운동이? 근데 사실 뭐 이거 리뷰하려고 살찐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운동 안 하고 영상 편집만 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쪘어요. 참 어쩔 수 없이 나는 리얼 리뷰에 적합한 체형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믿음직스럽게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주에 걸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첫 주차에는 이 서양탕국만 먹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로 살이 빠지는지, 그리고 2주차에는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별 노력이 없어도 살이 빠지게 도와준다는 이 서양탕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5분 옷을 갈아입고 몸무게부터 재겠습니다. 와 미쳤다. 78kg에 BMI 표준 초과, 체지방 25%. 와 근데 또 수분은 부족해, 내장 지방 높음. 와 망했다. 진짜 망했네. 완전 많이 쪘네. 몸무게를 제가 안 재고 있었거든요. 와 큰일 났다. 역대급이다 거의. 괜찮아, 나에겐 서양탕국이 있으니까. 와 큰일 났다. 와. 자, 그러면은 밥 먹고선 서양탕국 먹는 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하면서 매일같이 몸무게 변화도 역시나 측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안녕. 짠. 휙.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스팸 구이랑 계란이랑 흰 밥 가져왔고요. 그리고 조금 칼칼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파김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자. 파김치 올려서 한번 먹을게요. 자, 이제는 서양탕국을 먹어봐야겠죠? 어떤 맛이 나는지 간단하게 한 번쯤은 리뷰를 해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틱에 물 200ml를 부어서 충분히 저어준 후, 500ml짜리니까 이거 조금만 먹고 한 200ml 맞춰놓읍시다. 그리고 차게 먹는 거, 따뜻하게 먹는 거 상관없다고 합니다. 뜯어서 쏟아볼게요. 굉장히 고운 입자의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색깔이 그냥 일반 커피 색깔, 아메리카노 비슷한 그냥 갈색이에요. 커피와는 어떤 다른 맛이 조금 나는 게 있을지, 아니면 그냥 커피일지. 그냥 커피예요.
살짝 그냥 먹을만한 커피, 막 맛있는 커피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커피? 어떻게 설명해야 돼? 네, 커피예요. 아니 근데 이걸 먹으면은 원래대로 그냥 먹는 대로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체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그냥 이게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끝이에요? 이러면 살 빠져? 나 78kg인데 지금 거의 좀 있으면 80kg인데? 자 그럼 계속해서 평상시대로 먹으면서 이번 주에는 운동을 안 할 거예요. 이것만 먹고 살이 빠지는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3월 16일 서양탕국 2일차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비해서 몸무게는 1kg가 줄고 뭐 체지방에게 감소를 했지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제 몸무게가 줄고 체지방이 준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제 밥을 조금 덜 먹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일단은 계속해서 해보면서 좀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으로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어요 이거. 자 이거 서양탕국 같이 해가지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은 살이 절대로 찔 수가 없어요. 서양탕국 협찬인가요? 아니요. 몇? 지금 리얼 리뷰를 하는 기간입니다. 살이 빠질 거라고 믿어야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아유 가지 마세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 자 살을 빼야 되니까 두 개만 먹을게요 오늘. 자, 살을 빼야 되니까 야 이 뭔 개소리야? 서양탕국 3일차 78.5kg. 아 어제 서양탕국 계속 먹었는데 쪘어요. 아침이니까 가볍게 녹차라떼 한 잔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손맛에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왜? 왜? 너 왜 안 해? 자 다시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왜? 왜? 아 안 하네 안 하네. 초심 잃었네. 대충 하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JJ의 혼자 먹방. 오! 오늘의 컨텐츠 뭔가요? 오늘은 군 왕만두 대 찐 왕만두 혼자 먹기입니다. 왕만두를 어떻게? 혼자 먹기입니다. 컨텐츠 얘기 들어보니까 PD가 지금 요즘에 일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와 이 XX도 말 없네. 짰네 짰네. 둘이 짰네. 맞지? 그쵸 맞죠? 안대를 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안대는 왜 껴요? 그냥요. 요즘에 PD가 일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안대를 쓰고 먹으래. 아 먹으면 되는 거죠? 안대를 끼시라니까요. 꼈어요. 꼈잖아요. 아 지금 PD가 지금 너 일을 대충 하는 와, 야, 둥이 맛있어. 이거는 네가 먹어봐야 돼. 둥이 맛있어. 와, 속이 꽉 찼어. 와, 그냥 이건 맛있어. 야, 너 리액션 왜 안 해? 나 방금 혼자 했잖아 지금. 야, 야, 아! 아, 안 되겠다. 하지만 왜 종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와 피디 일 겁나 대충. 와 골라도 맨날 이런 것만 골라. 와 봐봐 이렇게 해서 3월 18일 4일째 78.2kg. 아 자, 이제
네, 오늘은 3월 19일 서양탕국 5일차입니다. 77.8kg, 체지방 24.6%. 어제보단 조금 또 줄었어요. 예? 어제 남은 피자 버거, 계란을 전자레인지. 치즈 계란 볶음밥이 된다고. 네, 오늘은 3월 20일 6일차. 78.9kg. 아, 쓰니까 약 먹는 것 같아. 광고에서 보면은 음주를 해도 살이 빠진다고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뭐 많이 먹을 수는 없고 실험을 하는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맥주 한 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난 서양탕국을 먹으니까 맥주를 마셔도 살이 빠짐. 아, 와사비. 아, 3월 21일 7일차. 79.2kg. 자, 체지방 25.5%. 망했죠? 아, 이것만 먹으면요, 여러분, 살 안 빠져요. 뭐, 살 빠지기 개뿔, 무슨, 아이. 김치 사발면 빨리 먹고 편집을 싹 해야 돼요. 오늘은 3월 22일 서양탕국을 7일 동안 복용을 했고 오늘 몸무게로 일주일 몸무게를 판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 체지방 25.3, 근육 55.9. 와우.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평상시처럼 저는 활동을 했고 평상시처럼 밥을 먹었고,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매일 끼니 후마다 서양탕국을 일주일간 먹었습니다.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져요. 이거는 제가 성질을 내고 뭐 화를 내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광고에서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품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거를 어느 정도 증명을 그래도 해드린 것 같거든요. 술을 제가 뭐 과음을 한 것도 아니고 맥주 한 캔 먹고 끝냈었고, 카메라에서 보여드린 거 이외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지금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아니 화장실에서 똥을 안 싸고 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첫날에도 똥 안 싸고 몸무게 잰 거예요? 지금도 똥 안 쌌어요. 똑같이 똥을 안... 식사 중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똥을 안 쌌어요. 79kg 됐어요. 좀 있으면 80kg 찍겠구만 그냥. 와, 구독자 50만보다 몸무게 80kg를 더 빨리 찍겠네 그냥. 와, 이거는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광고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누구나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면 사실 서양탕국 안 먹어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식사는 그대로 하되 서양탕국을 먹으면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추가해서 얼마나 몸에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 등갈비 남은 거 싸왔어요. 먹어야지. 이제 오늘부터는 운동을 해야 돼. 일을 빨리 마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좀 시간을 내서 공원 가서 줄넘기라도 좀 해야겠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죽을 거 아니야. 줄넘기 한 40분 정도. 자, 도해먹 촬영이 끝나고 오늘도 어김없이 서양탕국을. 3월 23일입니다 자, 서양탕국 운동과 함께 복용을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부터 몸무게 변화 과연 어떨지
자, 보세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이라도 빠져 있을 겁니다. 79kg에서 또 79kg네. 자, 다이어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하게 와인잔에 딱 해서 그냥 갖고 놓고. 오늘은 제가 일정이 조금 많아가지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전에 스쿼트 30개씩 10세트 딱 하고 스쿼트 끝! 어이씨, 소양탕국 11차. 자, 78.3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와, 따이씨. 네, 오늘은 3월 25일 서양탕국을 먹고 운동까지 한 지 4일 차. 78.3kg, 체지방 24.9%.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뭐. 자, 오늘 아침입니다. 술맛에 네, 오늘도 줄넘기를 40분간 마쳤어요. 3월 26일. 자, 77.9kg. 이제야 원래 몸무게 정도로 돌아왔네요. 계속해서 오늘까지 남은 3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예요. 네, 오늘 먹방은 봉구수 밥버거 치즈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치얼스, 치얼스. 3월 27일 서양탕국을 마시면서 운동까지 6일차. 어? 뭐야? 여러분, 76.3kg. 아직 화장실 응가 안 했거든요? 이틀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탕국.
네, 지난주에도 맥주 한 캔을 마셨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공평하게 맥주 한 캔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3월 28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운동하고 내일 몸무게를 재면 되는 거죠? 78.2kg 여러분 76.3kg 확실히 어제보단 늘었어요. 자, 이제 오늘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또 땀 쫙 빼고 내일 몸무게를 최종적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서양탕국 7일째 사용을 하고 마지막 몸무게를 재는 날입니다. 자, 마지막 몸무게 갑니다. 서양탕국 7일째 사용을 하고 마지막 몸무게를 재는 78.1 체지방 24.7% 근육 55.8kg 서양탕국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첫째 주에는 살이 쪘고 그 찐 살을 2주차에 운동을 하고 서양탕국을 먹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2주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네, 이렇게 2주 동안 SNS에서 아주 핫한 다이어트를 도와준다는 그 커피 서양탕국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커피를 마신다고 살이 쭉쭉 빠지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제가 체험한 걸 보셔서 알겠지만 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서양탕국을 먹어서 막 드라마틱하게 살이 쭉쭉 빠지고 뭐 이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광고를 찍으신 그 모델분이 도대체 어떤 체질을 갖고 있길래 하나같이 그렇게 빠지는 혹여나 광고에서 담은 영상 외에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엄청나게 굶고 있진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 서양탕국이 식품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잘 받아서 쭉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지만 원래 식습관대로 밥을 먹고 운동을 요만큼만 하고 요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요거는 솔직히 저는 못 믿겠거든요. 실질적으로 2주간 체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결과도 그걸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살 뺀다고 원래 먹던 대로 먹긴 했는데 뭐 따로 뭐 제가 많이 먹는 뭐 한상 가득 편의점 뭐 이런 먹방을 촬영을 안 했거든요. 만약에 평상시에 먹방을 찍던 대로 요번에 한번 찍었으면은 몸무게가 지금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서양탕국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운동을 하면서 서양탕국을 복용한다면 살이 빠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착각일 뿐이다. 서양탕국을 먹지 않아도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 살은 당연히 빠진다. 역시나 다이어트에는 노력이 없이는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2주 동안 이거를 사용을 했고 1주차 때 몸무게가 1kg가 늘었고 2주차 때 거의 1kg 가까이 빠졌고 결국은 제자리. 이게 뭐야?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에겐 발거스본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부터 이 발가락에 끼고 다니는 아주 불편한 발거스본으로 살을 빼볼 거라고요. JJ의 다이어트 프로젝트 다음 주부터는 무로의 발거스본을 사용해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